나라가 망쳤다. 나라가 이건 아니다. 절박감 때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 주문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우리 혁신통추위에 함께 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를 맡고 계시는데 오직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저는 자유민주세력 통합에 동참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대의는, 큰 뜻은 결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나라가 이건 아니다 라는 절박감 때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제대로 그릇을 갖춰주면 힘을 모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권 심판에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고, 우선 첫 번째로는 과거의 보수 정당에 실망해서 떠나간 중도 보수층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망하고 심판하고 싶어하는 비문 중도층 유권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단일 통합 야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그 틀을 넘어서서 과감한 구태청산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의 확장 의지를 국민들 앞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당의 중심 세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도 자신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야권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야권의 잠재적인 리더들이 지금의 역할 없이 기회를 보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역량을 서로 보완하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팀으로서의 숙권 능력을 새롭게 희망을 걸 수 있는 혁신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모든 걸 내려놓고 융합하는 역할, 지지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지도 체제 승격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